안녕하세요. 또란의 풍경입니다. 아우,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드디어 올해 비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밭이었을까요? 여기는 감자밭이었습니다. 하지 감자를 어제 불이 났게 캤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에 비를 맞기 전에 감자를 캐야 감자가 오래오래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캔 밭입니다. 감자를 캐는 당일 아침만 해도 이렇게 감자 잎이 파릇파릇하게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후에 감자를 캐면 싹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 나게 감자를 캐기 시작합니다. 감자 잎은 낫으로 잘라서 퇴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멀칭한 비닐은 하나씩 걷어서 내어 놓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아주 정확합니다. 한번 캐보시죠, 감자. 와, 감자 많이 캤네요. 와, 그건 또 무슨 감자예요? 와, 주렁주렁 다 산이네요. 와, 여기는 감자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와, 도대체 몇 개예요? 와, 진짜. 감자씨 반쪽에서 이렇게 감자가 많이 달렸습니다. 와, 대단하죠? 다산입니다. 이 감자는 자기의 그 영양을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딱딱해졌습니다. 이 감자를 캘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완전히 딱딱해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뒤에 부모는 이렇게 딱딱한 채로 여생을 마감하겠지요. 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참 많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감자를 캐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세요. 개구리 소리도 개굴개굴 나죠? 아, 모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감자 캔 겁니다. 이게 굵은 거, 중간 거,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움, 감자밭을 비웠습니다. 감자밭을 캔 자리는 언제 감자가 심어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나무꾼의 성격이 완전히 나타나는 밭입니다.